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고블린 오두막으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암흑마녀가 나왔죠? 암흑마녀는 박쥐를 뿜으면서 건너오는 공격 전설 유닛입니다. 마법사로 박쥐와 암흑마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법사를 선택했고,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나왔기 때문에 왼쪽에 법사가 죽었습니다. 가운데로 어그로를 끌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맞았다가는 프린세스 타워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키리로 일단 어그로를 끌어서 방어는 효과적으로 했고, 지금 이게 들어가나요? 네. 메가미니언과 왼쪽 프린세스 타워를 동시에 데미지를 입혀서 메가미니언 방어와 프린세스 타워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골렘이 지금 출현을 했는데, 골렘은 제가 인페르노 타워나 인페르노 드래곤이 없기 때문에 바바리안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암흑마녀가 따라오기 때문에 마법사로 스플래시 데미지를 통해서 박쥐까지 한 번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릭서가 4가 되자마자 저는 암흑마녀를 위해서 지금 발키리를 뽑았고요. 지금 페오리를 굉장히 잘 쓰신 게,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를 통해서 마법사와 발키리가 동시에 지금 데미지를 입고, 인페르노 드래곤이 이모티콘을 쓰시네요. 저도 이모티콘을 하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페카가 있네요. 미니페카가 있고, 내가 미니언이 있으면 한 번에 파이어볼로 일단 데미지를 주고, 가운데 고블린 오두막을 둬서 가운데에서 프린세스 타워와 함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고블린 오두막이 중간에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골렘은 고블린 오두막으로 옵니다. 고블린 오두막으로 오고, 지금 번개를 잡았기 때문에, 번개를 썼기 때문에 또 회오리. 연속 골렘을 썼다면 연속 고블린 오두막을 써서 방어를 해주는 게 역방어입니다. 역방어. 다시. 아니, 번개가 날라올 차례인데. 파이어볼과 함께 던져줍니다. 아이고! 아, 이건 완전 잘못 났죠. 골렘과 베이비 드래곤, 골렘과 암흑마녀 조합이 좋았습니다. 집중하지 못한 게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